숙종이 친구들. 오늘은 색지 한 장을 이용해 꽃게를 만들어 볼게요. 꽃게에 배를 먼저 우려줄 건데요. 색지를 반으로 접은 뒤에 눈이 붙어 있는 둥근 작은 부분과 큰 동그라미를 우려줄게요. 우려낸 색지의 큰 동그라미 부분을 둥글게 반으로 접어 풀로 붙여줄게요. 앞쪽에 작은 동그라미는 위로 올려 접어서 여기에 눈을 붙여줄 거예요. 색지를 작은 띠 모양으로 잘라서 꽃게 눈을 붙이는 눈자루로 사용할게요. 흰색 색지를 반으로 접어서 동그라미 눈을 만들어 줄게요. 우려준 흰색 동그라미에 검정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서 꽃게의 눈도 만들어 줄게요. 잘라둔 눈자루가 돼 종이띠에 동그란 눈을 붙여주세요. 꽃게의 눈은 앞쪽에 풀을 조금 발라서 만들어둔 꽃게의 작은 동그라미 뒤로 붙여줄게요. 이제 꽃게의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색지를 반으로 접은 뒤에 큰 집게다리 모양으로 우려주세요. 우려준 집게다리도 만들어둔 꽃게에 붙여줄게요. 큰 집게다리 한 쌍을 붙여주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다리 8개도 만들어 볼게요. 색지를 반으로 접은 뒤에 얇은 띠 모양으로 잘라줄게요. 종이에 벌어지는 한쪽 끝을 조금 잘라서 꽃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다리를 계단처럼 앞뒤로 접어서 모양을 만든 뒤에 붙여줄게요. 다리의 뒷면에 풀을 발라서 꽃게 몸통 안쪽으로 붙여줄게요. 네 쌍, 8개의 다리를 모두 붙여주고 나면 꽃게 완성!